우리 어른들 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묵은지 닭찜에는 어떤 술이 야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꼭 다 달라야 돼, 월화수목금이. 줄이는 종류가 많은데. 소매. 안녕하세요. 쿠팡 고향센터 영양사 이은님. 아모레퍼시픽 오산 영양사 박미선입니다. 저는 저 멀리 놓고 갔어요. 나는 영상을 사실 여러 번 봤거든? 대단하다. 조금 더 화장법이나 색감이나 이런 게 나를 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내가 퍼스널 컬러를 제안했지. 그리고 여긴 대표적인 겨울 쿨톤. 나는 여름 쿨톤. 지난 방송에 진짜 서로 최악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난 되게 만족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2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를 우선으로 차려주고 남은 음식으로 먹다 보니 저희 부부가 모양이 갖춰진 요리를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기가 잠들고 육퇴한 뒤 야식 챙겨 먹으면서 남편과 수다 떠는 시간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무조건 배달 음식으로 야식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너무 건강을 안 챙기는 건 아닌가 조금씩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야식을 위해 따로 요리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요. 아이들 반찬으로 자주 활용되는 식재료로 어른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육퇴 후 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있을까요? 아기를 안 키워봐서 이 사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근데 이런 육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제 육아 퇴근이라는 걸 줄여가지고 이제 육퇴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조카가 있어. 하나뿐인 우리 조카가 있는데 개월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언니도 일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볼 수 있었어. 내가 이 식단을 짤 때 고민했던 게 아이도 키워야 되면서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근데 요리도 해줘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들리.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조리법 그리고 좀 효율적인 메뉴를 짜려고 노력했어. 아이들은 보통 이 나이대에는 이유식을 먹지 않고 일반식을 먹는데 간을 좀 약하게 해서 먹거든.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먹는 게 중요해 이 시기 때는. 재료는 똑같은데 이제 양념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월요일에는 일단 아이는 돼지고기 수육, 어른은 동파육을 한번 짜봤어. 돼지고기 수육은 우리가 보통 삼겹살 맞아. 부위를 많이 하잖아. 기름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비교적 좀 칼로리가 낮은 무목살을 사용해서 돼지고기 수육을 좀 해보려고 해. 수육 삶을 때 보통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비린내, 잡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통후춧가루라던가 월계수잎, 된장, 뭐 양파파, 뿌리 뭐 이런 거를 많이 넣고 삶아주시잖아. 푹 삶은 그 고기를 아이한테는 이렇게 썰어서 수육으로 주고 저녁에는 이제 어른들이 먹어야 되잖아. 어른들은 좀 자극적이고 칼로리도 좀 있고 술 안주가 될 만한 그런 메뉴여야 되거든. 우리가 요즘에 밥솥이 그냥 밥만 하는 기능이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죽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찜도 해 먹을 수 있고 떡도 해 드시더라고. 떡도 해 먹을 수 있고 되게 기능이 많은데 난 그중에서 좀 찜기 기능을 이용해서 동파육을 해 먹으려고 해. 간장 양념을 해서 같이 화리고추 같은 거나 청경채 같은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소스 해서 찜 기능 해주면은 동파육이 완성돼. 벌써 침이 고이네. 자, 화요일 메뉴로 갈게. 화요일에는 오징어를 잡아봤어. 오징어는 칼로리도 낮고 쫄깃쫄깃하고 식재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우리 아이에게는 간장 오징어 볶음. 간장 매실. 간장으로. 상상하게. 간장 고추장은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어른은 저녁 때 우리 소주 안주로 괜찮아. 고추장 양념장 칼칼하게 해가지고 고추랑 꽈리고추랑 해가지고 소면이랑 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매콤하게 볶아놓은 거에 국물 자작하면 밥도 비벼 먹어도 돼.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갈게. 어려운 식자재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아롱사태가 나왔어. 어머. 아롱사태 수육이야. 아롱사태 어때? 많이 해먹어봤어? 아니? 낯선 식자재지. 소고기의 등심이나 안심, 채끝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야. 1분의 1 가격? 근데 되게 성분도 좋아서 면역력 향상에도 되게 좋거든. 아롱사태 같이 저렴한 부위를 잘 이용하면 되게 멋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이름만 들어도 멋있어. 아롱사태 멋있어. 아롱사태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푹 삶아줘야 돼. 아기들이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맑은 전골로 해서 육수를 넣어가지고 아롱사태를 얇게 편 썰어주는 거지. 아이들은 이렇게 편 썰어줘도 되게 잘 먹거든. 부들부들 야들야들해가지고 전혀 거부가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막 향이 강하거나 질기거나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아롱사태와 육수를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 고추를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은
되게 이렇게 맛있다? 부추 살짝 식감? 살짝 이게 데친 것처럼 살짝 익으면서 식감도 샤브샤브 느낌? 여기 우리 어른들은 또 칼칼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베이스를 한 양념을 전골에 풀어줬대. 우리 칼칼한 전골 먹잖아. 그냥 완전 진짜 국물만 살짝 바꾸는 거네. 저녁에는 이렇게 가볍고 건강한 이런 식단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지. 목요일에는 아이들에게는 삼치구이를 주고 우리 어른들은 삼치강정을 해 먹을 거야. 강정? 강정. 왜 강정은 우리 왜 되게 시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치. 좀 이게 막 튀기기도 해야 되고 양념이랑 또 묻혀줘야 되니까. 맞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완제품이 있다. 강정 양념은 완제품이 맛있어. 어린아이들은 삼치구이를 해줄 건데 생선에 가시를 발라먹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맞아. 진짜 힘들어. 그리고 어른들 보니까 애기들 거 해줄 때는 다 살을 발라서 주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시대야? 다 지금 잘 나오는 시대잖아. 순살 삼치가 나와. 이제 조리하기도 편해. 그래서 순살 삼치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애기들 거는 그 식용유에다가 살짝 구워주고. 그리고 삼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등 푸른 생선이야. 그래서 맞아. 건강에도 좋은데 살이 희고 되게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아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튀김처럼 튀겨서 강정 소스에 버무려 먹으면 치킨 먹는 거 같아. 은님 프로 같이 이렇게 냄새에 예민한 맞아. 사람이라면 애기들, 맞아, 삼치를 맞아. 이용하고 나처럼 무난하게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고등어라던가 다른 생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저녁에는 맥주 안주로 지금 월요일부터 쭉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종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대망의 닭고기를 주제로 잡은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마음이 좀 더 한결 가벼워. 왜냐면 우리는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거든. 아이 식단으로는 내가 안동 찜닭을 잡았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검정 소스. 아이들에겐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 똑같은 간장 양념인데 좀 더 라이트하게 들어가는 거지. 안동 찜닭을 아이 식단으로 이렇게 해주고 분명 그게 아이가 다 못 먹는단 그치, 말이야. 닭은 한 마리니까 보통 사면. 우리 어른들 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묵은지 닭찜을. 묵은지 넣어가지고 빨갛게 뚝이 끈 김치를 숭숭숭 그래, 한쪽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동굴 용기에다가 묵은지 담고 찜닭 남은 거 살짝 그러니까 간장 양념이 배어있는 상태잖아. 묵은지 양념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좀 더 매콤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지. 묵은지 닭찜에는 어떤 술이 야식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 다 달라야 돼. 월화수목금이 줄이는 종류가 많아. 소매 금요일이니까 괜찮다. 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이기도 하지만 최종은 어른을 위한 마지막은 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 저희 실제로 여기 피디님이 만들어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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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진짜 피디님이 만드신 건가요? 역시 앵글이 다르시다. 사진이 점심에 간동찜닭 먹고 저녁에 묵은지를 먹었어. 진짜 활용하셔서? 이번 우리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스토리를 또 같이 들려드리는 거 어때? 좋아. 이 안에 작은 코너. 좋아. 좋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실전에 갔을 때 만약 우리라면 우리 가정하에 사업장에 넣는 것도 인정해줘? 다음부터 보여줘? 그래 그렇다. 좋다 이게 좋네. 몰입도가 다르다. 오늘도 내 몸 내 삶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으니 신청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웨이스토리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Come on, please. Come on. 아니 저희는 이거 짰지만 사실 안 해봤잖아. 고추장 양념을 했을 때 이거 안 밸까 봐. 간장 조금 더 넣고 고추장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맛있. 그럼 이게 맞네요? 제 레시피 맞는 거네?